오늘은 서울 우이동에 있는 강북 마을 텃밭에서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한 해 동안 수고한 허수아비에게 안마를 해주고요. 남녀노소 어른아이 구분 없이 마을 사람들이 1년 동안 함께 키운 벼를 드디어 수확합니다. 아이들의 낯질이 능숙해 보이죠? 오늘 여기 모인 친구들은 이 쌀로 지은 밥을 먹을 때그 밥맛은 남다르겠죠? 황금빛 벼들이 한가득이네요. 옛날 방식의 통돌이 돌아가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베어진 논두렁 위에 볏짚으로 집을 지었네요. 햇빛도 따스하고 볏짚도 폭신해 보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다를 열심히 줍고 있네요. 나달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맛있어? 영, 차. 묵직한 항아리 속에 뭐가 들었을래나? 다시마와 황태를 넣고 담은 된장을 푸니까요. 이 쿰쿰한 냄새에 침이 절로 고이네요. 이제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저는 발효장과 효소 그리고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해미르라고 합니다. 호박도 실하고 배추, 파, 그리고 된장에 푹 찍어 먹을 고추도 한가득 땄어요. 맛있겠다. 오늘 메뉴는 밭에서 딴 채소들을 된장에 풀어서 된장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직접 기른 쌀로 지은 밥과 손수 만든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 맛을 한번 보면 다른 걸못 먹을까 봐 걱정입니다. 자, 이제 배추가 들어갑니다.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꿈에서도 나타나 오늘만을 기다리나?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쌀밥,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그리움도 맛인가? 보고 싶은 맛이려나? 된장. 찢어지는데 그렇게 먹고 있어. 오늘 된장이에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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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이 밥맛을 보니 한 번으로 끝낼 수 없겠더라고요. 신났습니다. 쌀을 찡기에 찌고 고슬고슬하게 식힌 밥에 누룩과 물을 붓고 조물조물거렸어요. 막걸리는 역시 이 조물거리는 손맛이 들어가야죠. 자,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끝입니다. 진피가 피는 겨울철 몸에 좋은 음식들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늘어놓을 진이에요. 많이 오랫동안 늘어났단 뜻이에요. 말려놨단 뜻이에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이런 잔치 같은 날들이 겨울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맛이란 것이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닌 맛 너머의 맛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언제부턴가 맛의 세계에서 춤추고 있는 해미르였습니다. 맛이 무슨 맛이길래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힘들었던 하루 잊고 오늘을 넘어가나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 술술술술 넘어가나 웃으면서 이 맛이 무슨 맛이길래